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환상가득 시리즈 시즌 3 두 번째 편을 촬영을 할 건데,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종종 들리는 편의점 앞에 와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오늘 음식을 사는 거를 촬영을 해도 되냐고 여쭤봤었거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음식을 사는 모습도 찍어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또 미리 양해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환상가득 시리즈는 CU 편입니다. 갑시다. 새로 한번 가득 담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아유, 지훈아, 밥 먹자. 이렇게 시즌3로 돌아온 JJ의 한상가득 시리즈, 이번 편은 한상가득 편의점 CU 편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제가 자주 다니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음식들을 사왔는데, 요즘에 CU 편의점의 특징이 있다면은 백종원 위로 백종원 선생님, 그리고 현수풀함 해가지고 TV 프로그램과 연계가 돼서 나오는 이경규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CU는 이경규 선생님과 백종원 선생님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양상인데, 백종원 선생님이 좀 더 많...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오늘의 에피타이저입니다. 만능 양파엠 샌드위치, BLT 샌드위치, 끝내주는 두부김치, 그리고 음료수는 한 잔 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알콜 맥주예요. 알콜은 없지만 성인용. 네, 이렇게 가벼운 녀석들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이 BLT 샌드위치 요런 거는 많이들 팔잖아요. 야채 듬뿍 들어간 거. BLT가 베이컨 레초스 토마토래요. 야채 이름인가? 뭐 요거 다행이야. 밑에 요거 깔려있어서.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뭐 베이컨햄 들어있고요, 토마토 들어있고, 양상추로 추정되는 풀떼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치즈도 들어가 있고 소스가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뭐 요런 거는 이제 채소가 좀 들어가졌기 때문에 에피타이저로 아주 훌륭합니다. 이 맛은 다들 아실 거예요. 토마토의 시큼함에 베이컨의 짭조름함이 같이 섞여 들어오면서 아삭아삭 풀떼기가 씹혀주면서, 꾸덕꾸덕하게 또 치즈가 씹혀주면서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침용 샌드위치다. 맛있어. 자, 이제 백종원 선생님 집밥은 CU 만능 양파엠 샌드위치유. 요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써있어요. 차갑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딱 10초만 돌리라고 나와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차갑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란, 볶은 양파로 추정되는 녀석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게 빨아, 버터입니다, 버터. 그리고 계란 같거든요, 계란 후라이. 밑에는 햄.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에 있는 만능 양파를 사용해서 샌드위치를 만든 건가 봐요.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볼게요. 와. 얼마 전에 수플레 오믈렛 설탕 넣고 같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게 이제 버터로 구워요. 그래서 향 자체가 비슷한 향이 들어옵니다. 수플레 오믈렛 먹을 때랑 짭조름함보다 달콤함을 더 강조한 샌드위치고요. 감칠맛은 남아 있습니다. 이 햄이 씹히고 양파가 씹히고 계란이 씹히고 빵이 씹히고 막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고소한 버터향이 스물스물 같이 올라와요. 달콤, 고소, 감칠맛,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 진짜 갓종원이네, 갓종원. 약간 길거리 토스트를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야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설탕을 엄청 많이 묻힌 느낌? 구울 때 버터 엄청 풀어놓고? 맛있어. 그 다음 거, 끝내주는 두부김치. 얼마나 끝내주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도 좀 따라놓고. 보시면은 볶은 김치랑 홍고추도 들어있고, 돼지고기가 이렇게 잘게 들어있습니다. 두부 위에 참깨가 이렇게 솔솔솔솔 올라가 있고요. 편의점에서 두부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괜찮죠. 요거 술안주로 딱 좋은데.
아유, 너무 맛있네. 많이 아시는 편의점표 볶음김치 그 맛에다가 설탕이 조금 더 추가된 느낌입니다. 그 왜 볶음김치에다가 설탕 조금 더 들어가면은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계속 마약처럼 끊지를 못하는 느낌이잖아요. 어우 역시 슈가보이. 어우 제가 또 볶음김치를 하나 더 사왔거든요. 아 이렇게 한 김에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일반적인 볶음김치가 조금 더 칼칼하고 시큼한 게 더 세요. 근데 백종원 선생님 볶음김치는 단맛이 먼저 느껴져요. 그런 다음에 감칠맛이 나중에 돌고 시큼함이 나중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편의점 볶음김치 다 맛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음식들 계란 참치마요, 어니언 불고기 주먹밥, 이분조리 국물떡볶이, 도전 앵그리 크림 쫄면, 그리고 마라탕면 조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앵그리 크림 쫄면 이거 조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빳빳해가지고 막 손에 묻고 막 이게 설명서에는 용기를 흔들어서 고루 펴주라고 써있는데 그렇게 하면 소스 다 튈 것 같고 야, 좀 불편하긴 하네요. A few moments later. 짠 조리 끝. 자, 일단 여기 있는 마라탕면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향미우거든요? 얼얼한 느낌을 내게 하는 마유인 것 같아요. 기호에 따라서 넣으라는데 저는 얼얼한 거 좋아하니까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레인지 조리라서 국물이 면에 싹 스며있어요. 면도 두께가 너구리랑 우동면의 한 중간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통해요. 저는 얼얼한 거 좋아하니까 오, 칼칼한 면은 있는데 마라탕면집에서 마라탕을 먹을 때보다 얼얼한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수향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면의 식감 자체가 우동 느낌이 나는 그런 면이라서 예전에 제가 해외라면 호불호 할 때 먹었던 마라탕에 비하면은 저는 우동보다는 라면면을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전에 먹었던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오! 자 앵그리 쫄면 엄청나게 되게 꾸덕꾸덕하게 소스가 면에 잘 스민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치즈 파우더를 넣으래요.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페퍼 치즈 파우더. 여기 도전 앵그리 소스가 있는데 2만 스코빌짜리예요. 맵부심 1, 2, 3단계 해서 네가 얼마나 맵부심을 부릴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저는 이거 먹어보고 오늘은 맛있게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넣을게요. 매운 거네. 불닭볶음면에 입에 감기는 매운맛이 아니고 좀 거부감이 드는 원칩 챌린지 먹을 때처럼 쓰다 싶은 매콤함이 있어요. 캡사이신 먹을 때 그 쇠한 느낌 있죠. 예. 그래서 이 도전 앵그리 소스를 굳이 넣지 않아도 이미 과해가지고 넣기는 싫어지는 그런 맛이거든요. 맛있을 줄 알았는데. 크림 소스에서 나는 고소한 맛까지 쇠한 느낌으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지금 땀 나는 거 봐요 여러분. 네. 지금 이미 홍수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거 조금만 넣어서 먹어볼게요 한번. 이거 맛부터 한번 보자. 조금만 넣을게요. 진짜 그냥 도전 음식이지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거 더 쎄해졌어 지금. 그러니까 면 맛은 괜찮아요. 소스들이 잘 스며가지고 되게 씹었는데 한 번에 안 끊어지는 듯한 그 탱글탱글한 쫄면 있죠. 그런 느낌이 좋은데 아 이거 매운맛이 좀 너무 안 어울린다 이 면에. 까르보 불닭처럼 계속 들어가는 매콤함이 아니에요 이건. 그 원칩 챌린지 한 입 물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도전하는 음식. 이거 다 넣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늘도 화가 나서 천둥번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생가득 국물 떡볶이 요 녀석으로 속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 정도로 누구나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매콤함 그 고추장의 칼칼함 요 정도 칼칼한 맛이 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국물 떡볶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쌀떡에서 느껴지는 그 쫄깃쫄깃함. 자 국물들이 있으니까 저는 안녕 김밥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꽉 찬 계란 참치마요. 와
계란 지단 썰려서 들어간 게 두툼하졌다. 거기다 참치까지 딱 들어갔어.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고수마님 옷을 찌르는 맛이 다 섞여가지고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딱 제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니언 불고기 주먹밥! 이것도 백종원 선생님 표 주먹밥인데 어니언 후레이크가 포인트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포장에는 되게 고로케스러운데 실물은... 그래도 뭐 맛만 있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자, 포장에서는 이렇게 고기가 안에 가득 차 있지만 실물은 고기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콕콕콕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장조림 국물 있잖아요. 거기다 밥을 비벼가지고 전날 시킨 프라이드 치킨 눅눅해진 거 그거 같이 먹는 느낌입니다.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안에는 촉촉한 그런 맛을 조금 기대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먹다 보면은 살짝 조금 짜장 소스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3분 짜장을 살짝 넣은 것 같은 장조림 국물에다가. 아무튼 밥이랑 국물이랑 해서 같이 먹겠습니다, 일단. 아, 좋다, 이거. 떡볶이 국물을 김밥 하나 딱 올려가지고. 아, 잘 먹었습니다. 얘 빼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음식. 역시나 편스토랑에서 나온 우승 상품. 수란 덮밥. 백종원 선생님의 구운 달걀 카레 덮밥. 그리고 마늘 족반, 불족 반입니다. 수란 덮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빛깔이 짜장스럽거든요. 그 레토르트 냄새 나는 것도 그렇고, 3분 짜장 그런 비슷한. 그 짜장 소스는 아닐텐데 뭔가 짜장 비슷한 느낌이 나요. 칼칼한 걸로 봐서 불짜장 느낌. 여기다가 와사비를 톡톡톡 떨겨서. 그리고 수란. 짜란. 뭔가 노른자는 아직 탱글탱글하게 살아있고. 섞어볼게요. 터트려가지고. 와사비를 안 섞어서. 자, 제대로 섞어서 먹겠습니다. 와, 맛있어.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편스토랑 음식들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역시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정현이 누나. 아이. 자, 보시면은 여기 레토르트로 돼가지고 까만 거 보이잖아요. 네, 오징어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입안에서 씹혀줍니다. 여러분들 타코와사비라는 음식 아시죠? 낙지에다가 와사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쉐킷쉐킷 해서 먹는 음식인데 그게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코가 톡 쏘면서 상큼한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간장 소스를 넣고 밥을 같이 비벼 먹으면은 이 맛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계란의 끈적끈적함까지 같이 있어갖고 고소함을 또 같이 가지고 있고 잘 만들었어요. 맛있어! 그러니까 와사비를 그렇게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이거 하나 다 넣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비벼서 먹으면 그렇게 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먹으면은 그렇긴 한데. 더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비벼 먹는 거. 입안에서 막 한 5가지 맛 이상은 나는 그런 음식들 있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요. 다음은 백종원 선생님의 구운 계란 카레 덮밥입니다. 오. 카레 색깔이 3분 카레 그런 느낌이 아니고 데미그라스 소스 많이 들어간 일본 카레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카레는 좋아해서 조금 지식이 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일본 카레스러운 느낌인데 거기다가 살짝 칼칼한 맛을 좀 추가했다? 그리고 여기 계란 보이세요? 계란 튀김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또 백종원 선생님께서 카레에다가 마요네즈를 섞어 먹으면 또 맛있다고. 약간 조금 계란 마요 비빔면이랑 다를 게 뭔지. 자, 일단 한번 쉐킷쉐킷. 맛있어.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일본 카레 느낌에다가 살짝의 고소함만 감... 이게 어색하지 않네? 마요네즈 들어가면 이상할 줄 알았는데 되게? 아, 계란 하나는 한 입에 다 먹겠습니다.
제가 카레를 비벼 먹지 않고 밥이랑 같이 떠서 먹는 이유가 비비면은 간이 싱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계란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게 계란의 단면입니다. 겉에는 되게 바삭바삭한 프라이 느낌이에요. 구운 계란이라고 하는데 노른자는 전자레인지 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많이 익은 반반숙 정도? 계란 후라이랑 삶은 계란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 위에다가 계란 딱 올려서 맛있다. 와, 카레 먹으면서 또 맥주 먹으면 맛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카레의 그 짭조름하고 달콤한 맛이 있는데 그 사이를 씁쓸하게 싹 씻어서 내려가요. 하나 더 따라. 자, 이제 마늘족반, 불족반 요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자, 편의점에서 사서 먹는 것 치고 퀄리티가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마늘족발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마늘족발부터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기는 일단 흘러요. 이게 요, 제가 마늘 족발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재밌네요. 마늘 족발이라 함은 마늘의 알싸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마늘 향은 조금 갖고 있는데 알싸함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마늘에다가 설탕을 섞어놓은 듯한, 그러니까 마늘 냄새는 나는데 마늘의 매력은 없는 그런 족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족발. 불족발은 배달 음식 시켜서 먹는 불족발 정도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래도 불족발은 근데 어디서 사 먹어도 앵간하면 평타는 치기 때문에 그 평타를 잘 쳐주는 것 같고 혀가 좀 살짝 쿵 따가워지고 소주 한 잔을 부르는 맛인데 난 맥주 먹어야지. 불족발도 마늘족발처럼 달콤함을 갖고 있긴 한데 매운 거랑 달콤한 거는 궁합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마늘족발은 알싸한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건 안 느껴지고 달콤한 맛만 들어와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불족발은 매울까봐 그래도 나름대로 계란찜 같은 것도 딱 한 번만 먹으라고 넣어주셨고 뭔가 이렇게 족발 하나랑 딱 같이 한 입 먹으라고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아, 근데 이번에 먹은 세 개는 실패 확률이 없네요. 너무 맛있네 다. 쌈무에다가 싸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디저트 먹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먹을 거는 아가리의 보복 초콜라 오믈렛, 초콜릿 오믈렛이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야, 이거 한 만 칼로리 되게 생겼다. 초콜릿 팬케이크 비슷한 거에다가 휘핑크림 같은 거 싹 올려놓고 초콜릿 콕콕콕 박혀있고 초콜릿 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은 먹는 순간 이제 이거 하나 먹으면은 240칼로리 얼마 안 되네 생각보다?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이네. 자, 이거 콜라를 따라가지고 콜라는 코카콜라를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자이크 해줘라 그냥. 콜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콜라의 콜라. 와, 초코빵. 크, 생크림이랑 여러분, 왜 그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빵 중에 포켓몬스터 그 띠부띠부실 들어있는 로켓당 초코빵 있죠? 그 맛인데 그것보다 한 두 배 부드러운 느낌. 크림이 조금 더 풍성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사르르 녹으면서 초콜릿의 달콤함과 향이 느껴지면서 오독오독 초콜릿이 입안에서 씹혀지는 게 아주 일품인데 얘가 진짜 보들보들. 자, 쇼콜라의 콜라. 자, 그 다음은 진한 크림치즈 수플레. 야, 편의점도 디저트는 뭐 전문점에서 사먹는 것처럼 나오네요. 이렇게 샤르르 눈이 뿌려진 것처럼 또 가루가 올라가 있고 위에 생크림이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케이크처럼 딱 4등분 해갖고 캬, 보세요 여러분. 와, 카스테라에다가 생크림 올려 먹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네요. 먹어볼게요. 생크림이 아니고 크림치즈. 네, 써있었는데 이걸 왜 생크림이라고. 근데 맛있네요. 진짜 부드러운 카스테라랑 크림치즈를 같이 먹는 느낌. 생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단맛만 올라올 건데 크림치즈여서 달콤함과 느끼함, 고소함이 다 같이 느껴진다. 짭조름하고 아, 꿀떡꿀떡 넘어가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한상가득 시리즈 시즌 3 두 번째 편 CU 편의점의 음식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아, 한상가득 시리즈의 다음 편은 편의점이 한 편이 더 제작될 예정이고 그 다음 편은 시즌 3의 마지막 편으로 대형마트 편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분들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